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찔레 장미이면서 사계 장미인 안젤라를 다시 찍어 보았습니다. 덩쿨 장미이기도 하지요. 지난 5월에 무리를 지어 한창 꽃을 피웠었고요. 선명한 분홍색으로 꽃을 피웠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29일인데요. 며칠 전부터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시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한 녹색으로 연한 푸르름으로 다시 새 줄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줄기에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무리를 지어 꽃을 피워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 장미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부터는 3일 전쯤에 찍어둔 저희 집 영상입니다. 안젤라 찔레 장미가 다시 피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핀 이유는, 1차 꽃이 질때 열심히 가지치기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다기보다 가지치기를 가지치기를 잘 한 해주었기 이곳에서 때문입니다. 다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 가지치기를 해주고 난 바로 옆에서 새순이 나와서 꽃대를 맺었고요. 이곳에서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준 옆에서 꽃대가 나왔습니다.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다시 한번 예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장미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가지치기 하는 법도 제법 배웠더니, 꽃을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사계 장미라고는 하지만, 사계 장미가 그냥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꽃이 지고 났을 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관리를 조금씩 더 해주면 계속해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미꽃 영상을 올릴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꽃을 보고 싶다면 장미 가지치기는 보통 밑둥에서 10cm나 15cm 간격을 두고 자르면 된다고 저도 배웠습니다. 꽃이 지고 났을 때는 위에서부터 잎수를 세고 3매엽, 3매엽, 5매엽, 5매엽 아래에서 그리고 5매엽으로 시작된 잎이라면 5매엽, 5매엽, 7매엽, 7매엽 밑에서 가지를 치는 방법이 꽃을 계속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가지치기를 했더니 이렇게 다시 꽃을 볼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